언니 샴푸 뭐 써요?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게 샴푸 향이 아니야. 이거야 이거. 뭔가 미국인 친구들 옷에서 날 것 같은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? 제가 집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 핸드워시거든요. 구린 입냄새 진짜 다 죽여줄 것 같은? 누나 어떤 향수 뿌렸어요? 남사친이 아니 이거 무슨 향이냐고 너무 좋다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춤추는 선진입니다. 오늘은 여름에 쓰기 좋은 다양한 향기 제품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야 이거 뭐야? 무슨 향이야? 이런 칭찬들만 수두룩하게 받았던 찐 최애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자,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향은 짠! 룩스의 프로듀스 향수입니다. 자, 일단 향수 소개하기 앞서서 저는 룩스 제품들을 오래전부터 정말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요 멀티 오일들, 저는 특히 이 플로럴 멀티 오일은 공병이 될 만큼 정말 잘 사용했어요. 저는 이 오일들을 사용할 때마다 이 향기랑 똑같은 향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.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. 자, 요렇게 향수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. 이렇게 고객의 소리를 듣는 룩스 아주 훌륭합니다.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플로럴 향기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 향기는 제가 뿌리자마자 바로 호쿵당한 그런 제품입니다. 산뜻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향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딱 뿌리자마자 새콤달콤한 자몽의 향이 탁 치고 오거든요. 그러다가 경쾌하고 상쾌한 매그놀리아 향이 부드럽게 다가옵니다. 산뜻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시트러스 플로럴 향이에요.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딱 뿌리고 간날 남사친이 아니 이거 무슨 향이냐고 너무 좋다고, 어디서 이렇게 기분 좋은 냄새가 나냐며.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곧 공연이 있어서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몸을 가까이 대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 뒤에 있던 팀 동생이 언니 샴푸 뭐 써요?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게 샴푸 향이 아니야. 이거야 이거. 왜냐하면 제가 딱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목덜미에다가 얘를 칙칙 뿌렸어요. 무조건이에요 얘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뿌리고 나갈 때마다 항상 기분 좋은 향기 난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뿌리고 나가시면 무조건 향기 좋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. 이 룩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수석 조향사와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 사이즈 보세요. 이게 딱 15mm라서 가방, 파우치, 심지어 주머니에 넣어도 될 만큼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좋더라고요. 게다가 3만 원대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에요. 특히 페미닌한 코디에 찰떡일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 바틀의 핑크 코랄 느낌이 향기를 고스란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요. 강하고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컨디션 타지 않고 매일 뿌려주기 좋은 향입니다.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 오일을 머리 끝쪽에 발라주고 손목, 어깨, 목 뒤쪽에 칙칙 뿌려줘요. 그러면 지속력도 올라가고 발향력도 좋아져서 은은하게 오래오래 향기를 즐길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짠! 룩스 프로듀스 네롤리 향입니다. 딱 맞는 순간 아, 룩스의 이미지를 정말 잘 담아낸 그런 향기다 라고 느꼈거든요. 너무 예쁜 네롤리의 그 부드러움에서 상큼한 느낌. 저는 이 향기를 좋아해서 샤워젤, 멀티오일, 향수까지 이렇게 3종 세트로 네롤리를 들이붓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향기 지속력은 물론이고 발향력도 좋아져서 네롤리의 향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는 거죠. 되게 그리너리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향이에요. 여름 맞이로 좀 싱그러운 향기를 찾고 있는데 뭐 없을까? 하신다면 요 네롤리 정말 추천드려요. 특히 저는 부모님께 이거를 선물해드렸는데 이거 향기가 좋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. 성별, 나이 상관없이 모두 다 기분 좋게 뿌리기 좋은 향기입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컨디션 딱히 타지 않고 사계절 내내 다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. 민감성 피부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게 이게 자연유래 성분 96%라고 해요. 지금 올리브영 런칭 기념 특별가로 할인 행사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룩스 제품 꼭 사용해보세요. 추천! 우! 예! 짠! 바디 판타지의 Romance and Dream 바디 미스트입니다. 이 향기는 여러분 약간의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. 저랑 같은 무용단 안무가 오빠가 예전에 같은 공연을 하던 어떤 여성분께서 슥 지나갔는데 뭐야 너무 좋은 향인데? 충격을 받은 적이 있대요. 그래서 그 누나한테 가서 누나 어떤 향수 뿌렸어요?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요 로맨스 앤 드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순간 그 누나가 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이미 유부녀였던 거지. 이 에피소드를 저희 무용단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
궁금한 거예요. 이 로맨스 앤 드림 향이 뭐길래. 그래서 뭐 올리브 영에 바로 가서 맡아봤어. 근데 그 썰을 안 듣고 그냥 맡았으면은 그냥 뭐 달달한 뭐 비누 향?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썰을 듣고 이걸 맡으니까 되게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썰 들었던 친구들 요거 다 샀습니다. 의도치 않게 영업당해버린. 그냥 딱 향기만 맡으면은 이 바디 판타지의 비누 향이 있거든요. 그 비누 향에다가 달달한 과일이랑 꽃향을 살짝 얹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웃긴 게 그 오빠도 이걸 뿌려요. 진짜 이 향 안 뿌리게 생겼는데 본인이 만족하는 거 있죠. 아 향기 너무 좋다면서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맡아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거 뿌리고 나가서 혹시 알아? 누군가의 첫사랑 향기가 될지. 짠! 녹시땀 인텐시블 리페어 샴푸 앤 컨디셔너입니다. 이거는 제가 여러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인가?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. 고3이었는지 대학생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언절이었어요. 주구장창 써왔던 샴푸랑 컨디셔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한동안은 이 제품 말고 다른 또 헤어 제품들 쓰다 보니까 얘를 쓸 일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정말 딱 그 록식당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정말 잘 담아낸 향기예요. 은은한 꽃향기도 아닌 것이 풀향도 아닌 것이 과일향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오묘하면서도 아로마틱한 그런 향기가 나요. 이것도 진짜 향기가 편안해. 그리고 거품도 되게 퐁신퐁신 생크림 느낌이라기보다 오밀조밀 쫀쫀한 느낌. 이 인텐시브 라인은 저같이 좀 손상 보이신 분들 쓰면 좋은 제품이에요. 저는 컨디셔너랑 트리트먼트의 차이점을 잘 몰랐었는데 트리트먼트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컨디셔너로 마무리를 해주면 헤어팩이랑 트리트먼트의 효과가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샤워도 더 이렇게 좀 상쾌하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또 너무 막 머리 두피가 막 화하면은 전 또 그건 싫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막 엄청 화하지도 않고 향기도 푸릇푸릇 플로럴 향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 향기만 맡으면 학창시절을 떠올라요. 필로소피의 퓨어 그레이스 바디 미스트입니다. 솔직히 기대를 1도 안 하고 맡았는데 향기가 완전 제 취향인 거예요. 그래서 어머! 이거 뭐야? 너무 좋은데? 하고 주구장창 뿌렸던 그런 향기입니다. 바디미스트뿐만 아니라 향수까지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 딥티크 오대성 향이랑 너무 비슷해요. 아 처음에 이걸 딱 뿌리고 아 잠깐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향이랑 진짜 비슷한데 무슨 향이지? 그게 바로 오대성. 제가 이 오대성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. 너무 좋아. 오대성 바디미스트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구장창 몸에다가 뿌리고 있어요. 근데 이 오대성이 오렌지 나무향을 그대로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아 근데 얘는 그런 느낌까진 아니야. 오렌지 나무 갈아 놓은 향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아 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향기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? 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코에다가 맡으면은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느껴져요. 그게 조금 안 좋은데 뿌리면은 그런 건 없어요. 지속력은 바디미스트치고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이 퓨어 그레이스 향기 좋아하셨던 분들은 바디미스트로 여름에는 즐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추천! 비비앙의 패브릭 퍼퓸 아리치입니다. 일단 분사력 너무 좋고요. 이게 패브릭 퍼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패브릭 퍼퓸에 딱 어울릴만한 향기예요.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이불이랑 베개에다가 막 뿌려요. 이 향기를 맡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부드러운 섬유유연제. 안기고 싶은 섬유유연제 향이 나는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 쪽이야. 뭔가 미국인 친구들 옷에서 날 것 같은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? 그러니까 조금 유니크한 섬유유연제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게 바틀이 되게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. 비비앙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향수랑 바디미스트, 패브릭 퍼퓸 모두 다 되게 종류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비비앙 향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어쨌든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몸에 뿌리는 것도 싫고 향수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브릭 퍼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천! 자, 그 다음은 짠! 에나더 스토리즈의 핸드솝입니다. 이거는 아라베스크 우드라는 향인데요. 이거 향기가 여러분 진짜 좋아요. 제가 집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 핸드워시거든요. 이거는 막 손이 엄청 촉촉해져요 이런 느낌보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쓰는 제품이에요. 이거로 손을 씻으면 손에서 좋은 향기가 정말 오래 갑니다. 우디하긴 한데 묵직한 그런 우디는 아니고요. 되게 푸릇푸릇하고 경쾌한 우디향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그 시트러스함이랑 우디향이
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핸드솝이 향기도 되게 오래가고 손을 씻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. 에나노 스토리즈 향수를 제가 얼마 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핸드솝도 진짜 추천드릴게요. 바디라인도 괜찮은 게 정말 많거든요, 여러분. 향기도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에나노 스토리즈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이 향기 코너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뭔가 디자인도 되게 예뻐가지고 집에다 두기에도 좋더라고요.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. 선물용으로도 추천. 자, 다음 마지막으로 유시몰 화이트닝 치약입니다. 이게 막 화이트닝 치약이라고 해서 저는 궁금해서 써봤는데 아직 화이트닝 효과까지는 잘 모르겠고, 근데 좋았던 거는 일단 제가 써본 모든 치약 중에서 가장 상쾌했어요. 강력한 매움이 있습니다.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양치를 할 때는 매움이 안 느껴지다가 1분 정도 하잖아요? 그 서서히 맵더라고요. 입술도 너무 맵고. 근데 저는 그런 강력한 게 좋은가 봐요. 헹구고 나면은 입안이 정말 상쾌합니다. 구린 입냄새 진짜 다 죽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얘가 보라색이거든요, 여러분. 옛날에 불량식품 껌 같은 느낌이 있죠? 이 보라색이라서 좀 화이트닝 효과가 있나 싶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전 잘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사용해보려고요. 유시몰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처음 써보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화이트닝 효과도 있으면서도 정말 극강의 상쾌함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향기로운 제품들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오! 어떠셨나요, 여러분? 궁금한 제품 있으셨나요? 저 영업 성공했을까요? 정말 찐으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이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아, 뿅!